누구게? 아, 심심심심.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뭐 할지 추천받으러 잠깐 왔어요. 뭐 할까? 밥이요? 밥 저 그거 먹었어요. 치킨 먹었어요. KFC 먹었어요. 아침에 한 눈 뜨자마자 한 4시쯤? 아리들이랑 놀아주기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굉장히 심심하더라고요. 아리들도 뭐 하는지 올려서 거기 마음에 드는 거 따라해봐요. 그래요. 뭐 했어요, 여러분, 오늘? 친구 만나.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덕질? 산책, 누워있기, 시험 공부, 배그, 불명 연습. 불명 연습. 어? 불명 나가는 거 떴어요? 그거 어떻게 알고 있지? 떴어요? 아, 떴어요. 그렇구나. 불명 연습 해야죠. 방청 받았다고요? 어, 그렇구나. 아, 요즘 방청이 다 되니까. 오, 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안무랑 녹음은 다 했고. 아! 울랄라 선배님들이랑 하는 것도 알아요? 왜 이렇게 다들 잘 알아? 굉장히 정보력이
기사 떴다고요? 오, 대박스. 여기 정확히 집었어. 제차는 할 말 없지. 맞아. 그냥 놀러 왔어요. 이제 레트로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 편이 이것도 말하면 안 되나? 레트로 편인 건 아나? 알죠, 알죠, 알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나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 노래인가? 그게? 그 노래가 70년대 노래였어.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3일 연휴잖아요. 3일? 맞나? 토, 일, 월. 뭐 해요? 3일 연휴 동안 이제 이틀 남았다고요? 이래요. 템플스테이. 오, 템플스테이 나도 해보고 싶다. 굉장히. 근데 템플스테이 하면 휴대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뭐야? 댓글이 없어졌어. 끊겨요? 그러게, 나도 댓글이 잠깐 멈췄었어. 어, 괜찮아졌구만. 네, 지금은 댓글 다 잘 보여요. 저는 내일은 그 연습 일정이 있어가지고 내일 회사 나가고 오늘 새벽에는 오, 모기! 헐, 방금 내 귀에서 모기가 속삭여주고 갔어. 아니, 모기가 사라졌다. 아, 근데 모기가 요즘에 굉장히 강력해졌더라고요. 모기가 에프킬라 뿌리면 집에 에프킬라 냄새 나가지고 에프킬라 싫어해요.
오늘 새벽에는 그 할 거 하고 그 뭐 그 아돌라에서 얘기했던 작업 딱 마무리하고 전기 파리채 살까 고민 중이긴 해요. 멜로디 그리세요. 열심히 멜로디 그려보고 싶어요. 그려보고 있어요. 그려보고 내가 뭐라 그랬지? 방금 그려보고 싶어요라고 했나? 전기파리채 90도로 꺾이는 거 있어. 천장에 있는 것도 잡을 수. 좋다. 목 돌아가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바로 팡팡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충전식? 배터리식은 안 좋아요 여러분. 어, 배터리 방전돼서 안 됨? 충전식 편에 약할걸? 배터리 너무. 배터리가 그 충전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전지식이, 아, 배터리식이 좋다고. 배터리 갈아야 하고, 그럼 충전식도 건전지 나노 오래 가던데. 오케이, 오케이. 근데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나 보네요. 배터리랑 충전식이나. 선글라스 변색한 거 가져왔어? 예, 네, 변색된 거, 변색되는 거 왔는데. 변색되는 거 왔어요. 근데 뭔가 이게 그래도 그 나온 버전 중에는 제일 상위 버전을 사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생각보다 되게 안 진해지더라고요. 틴트 선글라스 같이 되게 연해지는? 연하게? 되게 그 일반 선글라스처럼 완전 까맣게까지는 안 되더라고. 근데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예의가 없어가지고 얼굴에. 사기 아니라고. 사기 아니라고. 변색 생각보다 빨리 되는디? 그리고 그 연해지는 것도 생각보다 빨리 되고. 근데 오늘 방 청소했잖아요. 방 청소 한 90% 다 했어 이제.
90% 했어. 90%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진짜. 나머지 10%는 이제 뭐 그 옷장에 다 때려 넣은 물건 같은 거 꺼내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제 옷장을 열지 못하고 있어. 쓰레기요? 쓰레기 근데 쓰레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분리수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분리수거도 가야 되는데. 베개 풍성해졌냐고요? 베개 그 별로 막 그렇게 풍성해지진 않았는데 저 낮은 베개를 잘 써가지고 낮은 거 좋아해요. 아니, 분리수거 이게 막 일상 분리수거 같은 거면 이제 그 분리수거 당번이 하는데 이제 그 막 방 청소하면서 나오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양심상 방 청소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해야죠 뭐. 베어컵 빨았어요. 베어컵 빨았어요 진짜. 아니 높은 버전 샀는데 높은 버전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최근에 산 거? 최근에 비타민 샀다. 비타민 뭐야? 왜 꺼졌어? 노래 왜 꺼졌어? 이게 아닌데? 너 왜 그래? 됐다. 비타민 그냥 그 모드를 위한 비타민 같이라고. 아이고 상표를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렸네. 상표를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 딸을 살짝 돌려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비타민이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꼭 이게 사람마다 잘 맞는 비타민이 있어요. 아니 가루 아니고 그 알약처럼 돼 있는 거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아 근데 비타민은 진짜 꾸준히 먹어야겠더라고요. 8일에 뭐 하냐고요? 8일에 나 뭐 하지?
알약처 엄청 잘 삼켜요. 이제 알약 같은 거 되게 많으면 그냥 밥 먹듯이 꿀꺽꿀꺽 잘 먹어요. 오늘 목소리 다운된 게 아니라 굉장히 집에 오래 있었더니 야, 목이 잠긴 그런 느낌이랄까? 아, 6월 8일 뭐 하지? 그때 뭔가를 안 해버리면 굉장히 실망할 듯한 눈치인데 뭐 하지? 맞아요. 8일에 뭐 있다고 한 거 장난이었는데 뭐 안 하, 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조명 무슨 색깔로 바꿀까요? 조명 지금 무슨 색깔로 바꿔볼까요? 보라색. 오케이 구글, 조명 라이트 바이올렛으로 바꿔줘. 됐어 됐어. 보라 보라. 아, 목이 결국 물렸다. 지금 발바닥 물렸어. 너무 간지러워. 지금 발바닥 물렸다. 아까 목이 왔잖아요. 그 어디냐 하면 엄지 발가락과 그 발바닥 넘어가는 그 사이에 뼈 하나 있죠. 그 살짝 볼록한데 거기 물었어. 목이 뭐 물린 걸 어떻게 보여드려요? 모기의 경고를 무시한 죄를 달게 받았구나. 그때 잡았어야 됐어. 근데 별로 목이 많이 간지럽진 않은데요? 왜요? 인스타 필터 별로예요, 여러분? 인스타 필터 별론가요? 완전 별로라고?
네. 난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왕눈이. 놀랬다고요. 야, 오늘 어제 저녁 때쯤부터 집에 계속 있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여행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행 유튜브를. 여행 너무 가고 싶어. 아, 요즘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되게 자연 친화적인. 근데 그 유튜버 분들도 산 올라가는데 막 6시간 등산하고 그런 거 보면 조금 가기 싫어지기도 하는데, 풍경 예쁘고 막 그런데 멋있더라고요. 사이판 진짜 좋았는데. 예전에 사이판 갔다 와본 적 있거든요. 진짜 가족 여행으로. 사이판 너무 좋았지. 진짜 저는 이제 한 30살? 30살쯤에 무조건 배낭여행을 떠날 겁니다. 혼자 딱 이렇게 배낭 메고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는 거죠. 30살 되면 힘든다고요? 힘들다고요? 근데 진짜 그 로망이 있잖아요. 나 이제 여행을 떠나고 20대 때 다녀오라고요. 호캉스가 최고? 맞아요. 근데 다
그 여행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다 30살 때도 잘 다니시긴 하던데. 저 진짜 걷는 거 좋아해요. 한 15분 정도 걸으면 딱 좋죠. 15분이면 딱 적당하게, 아, 바람 잘 쐈다 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닌가요? 슈퍼 갔다 오는 길에 산책하고 편의점 갔다 오는 길에 산책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식당 가면서 산책하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오늘 하루에 그 집 밖 풍경을 딱 한번 봤어요. 그게 언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그 오늘 딱 그 집 밖 공기를 하고 들어오긴 했거든요. 뭘까요? 오, 다들 맞네. 배달 받을 때, 아침에 KFC 시켰을 때. 오늘 환기도 시켰어요, 밤. 환기시키고 오! 방금 오기야 나랑 또 아이컨택을 하고 지나갔다. 저녁은 아직 안 먹었는데 별로 배가 안 고프네. 아, 근데 모기 요즘에 그 모기 친구들이 요즘 학원 가서 회피 기동 그런 걸 배워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 모기들이 잡기가 참 어려워. 지금 몸무게 몇 킬로냐고요? 아니, 제가 집에 체중계가 없어가지고 몇 킬로인지 모르는데 종영이 방에 가서 몰래 한번 재보고 와야겠다.
동영이의 체중계가 어디 있을까잉? 어, 여기 있다. Got it. 그대로인디? 어우, 간지러워. 아, 목이 두 방 물렸다. 왜 이렇게 나의 몸무게를 낮게 생각하고 계시지? 저의 몸무게를 왜 이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거지? 아, 네이버 프로필 55라고요? 아, 그때 네이버 프로필 올릴 때는 내가 19살이었나 보다. 19살? 원래 한 57 됐었어요. 근데 오늘 쟀을 때도 57이네. 88 누구야? 이름도 삼겹살 이름분 추가요네. 100? 100 누구야? 배가 안 고파가지고 지금. 지금 숙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샤워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 볼까? 뭐 볼까? 10% 남은 청소는 오늘 안 하려고요. 오늘은 이미 청소를 해서 청소를 또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거 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리틀 포레스트인가? 그거 봤는데 그거 조금 남았는데 OTT에서 띄워주는 추천 영화? OTT에서 무슨 추천 영화를 띄워주나 한번 보러 가볼까요? 어? 이게 아닌데? 무슨 영화를 띄워주냐 하면 영화로 가보자. 메가로돈. 메가로돈. 하, 킬러의 보디가드. 유체이탈. 레디 플레이어 원. 이게 오늘의 한국 탑 영화래요. 코미디 좋지. 돈 룩업. 킬러의 보디가드 재밌나 보네. 지루한 게 최고다가 좌우명이 보디가드.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킬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가 잔인한 독재자에게 맞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오케이. 일단 뭐 볼지 생각만 해놓고 아 시리즈예요? 근데 영어로 들어왔는데 아, 그걸 안 했다. 그 왓챠에서 쿠폰 주셨는데 아직 등록을 안 했어. 오늘 해야겠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벌써 봤죠.
그 3년치 쿠폰을 주셨는데 이제 두 개는 그 엄마랑 형 주고 그 6개월짜리 건 6개를 주셔가지고 멤버들 주고 부모님 주고 그래서 저한테 두 개 남아있어. 진짠디? 맞아요. 등록이 6월 31일까지였나 그럴 거예요. 지금 하면 V앱이 꺼져가지고 나중에 해야지. 인턴도 이미 봤어요. 아니 안 졸린데. 이거 벌써 졸리면 저 문제 있는 거예요. 플립 맞네. 플립이 재밌나? 플립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플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라이브? 근데 홈쇼핑 할 거 거의 다 끝나가요.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만물상이 아니라가지고 저도 이제 그 그럼 저는 이제 V앱을 마무리하고 작업하고 또 씻고 플립도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 월요일 많이 쉬시고 잘 쉬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도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아시겠죠? 바이바이. 잘자요.